플레이어 두 명이 게임할 때는 앞서 말한 규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. 먼저 게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각 플레이어는 게임판 1개, 3 더블룬, 농점치 1개를 받습니다. 이때 첫 라운드를 시작하는 사람은 인디고, 두 번째 사람은 옥수수를 받습니다. 농장칩 중 옥수수, 인디고, 설탕, 담배, 커피, 채석장칩 각 3개를 게임에서 제외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농장칩 중 3개를 채석장 옆에 그림이 위로 오도록 놓습니다. 건물 중에서는 베이지색 건물들 각 1개와 생산공장 각 2개씩을 보관판 위에 놓습니다. 승점칩은 65승점을 준비해둡니다. 이주민 40개를 저장용으로 준비하고, 추가로 이주민 2개를 이주민 선박위에 배치합니다. 수송선 중 선정 면적이 4칸인 것과 6칸인 것을 준비해둡니다. 농작물 중 종류별로 2개를 게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장용으로 준비합니다. 무역 상점 및 7개의 역할 카드를 준비합니다. 이제 두 명이 게임할 때의 방법입니다. 주지사가 게임을 시작해 역할 한 개를 선택합니다. 이어서 두 플레이어가 각각 3개의 역할을 선택할 때까지 이 과정을 교대로 반복합니다. 남은 7번째 카드 위에 2의 더블룬을 배치합니다. 그리고 주지사를 바꾸어 다시 7가지 역할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. 언제나처럼 이주민이 더 이상 보충될 수 없을 때, 승점칩을 모두 소진했을 때, 또는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12번째 건축필드의 건물을 모두 세웠을 때 해당 라운드 종료와 동시에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.